요즘은요,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대죠.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오늘은요, 광주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곳 광주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소개해드립니다.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동구 학동에 위치한 광주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곳은 국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데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중독관리, 자살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5개 구에 마음건강주치의를 운영해서 정신건강과 중독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광주는 정신건강을 가장 잘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과 또 프로그램을 토대로 그동안 네. 좀 많은 성과도 좀 이루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네, 저희 센터에서 그간의 노력으로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3년 동안 연속 자살률이 가장 낮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살 위험이 있는 그런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야간에 단순히 이제 전화 상담만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직접 야간에 방문을 해서 직접 출동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밤낮 없이 네. 힘써주시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꾸려오신 만큼 네. 앞으로도 우리 센터를 좀 어떻게 잘 운영해 가고 싶으신지 그런 계획도 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센터가 이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저희 센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자살률이 제일 낮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정착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광주 시민이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만간 아주 특별한 행사를 네. 좀 마련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그다음에 정신 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마음 돌봄 어울마당인데요.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오시게 되면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도 제공해드리고 또 부스에 오시게 되면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또 정신과 전문의가 또 상담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문하셔서요. 혹시 나의 마음 건강이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이 행사에 꼭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힘드셔서 전화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거세요?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조금 전에 되게 긴급한 전화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전화였나요? 아, 남성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옥상에 올라가 있다고 지금 이제 약간 술이 드신 상태인데요. 죽겠다고 지금 하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이런 상담 전화가 참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주로 이렇게 전화 오는 상담 전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저희 전화 자체가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라서 자살하겠다든가 아니면은 자살할 정도로 좀 힘들다 하는 식으로 상담이나 이런 걸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담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여기 센터에서는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전화 받고 현장 출동을 해서 직접 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나 상담을 진행한 후에 적정한 서비스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하든지 아니면 저희 산하에 5개구에 이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중독관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자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로 전화 상담 전화 받는 내용들이 좀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힘든 점들을 매일 같이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일하시면서 우리 상담원 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힘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자살이나 이런 정신과적으로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긴 한데 이 전화를 이제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많은 게 이제 주취 상태에서 만취인 상태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술 드신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상담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음담 패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자살이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나와라. 너희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심심하시니까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다른 거는 뭐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았습니다. 찾아가기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우남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북구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그리고 전남대학교 병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병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의 병을 상담받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이렇게 광주에는 각 구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마음 건강 주치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마음 건강 주치는 저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의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마음의 병을 얻었을 때 정신건강학과라는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에 의존해서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건강학과 전문의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1대1 상담을 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또는 예방, 대처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어떻게 찾아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런 이용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러한 제도는 광역센터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비용은 전액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전화 상담이나 방문하셔서 개개인마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상담하고 1대1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그런 상담 절차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개개인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전화라든지 방문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께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1대1 면담을 통해서 이후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지 또는 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인 면담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건강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방문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워하시고 좀 그렇진 않으세요? 이제 사실은 정신건강학과 병원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센터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상담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더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아니면 주기적인 면담만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사실 저희 취지에 또
이제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요, 정말 부담 없이 좀 방문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적절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요, 선한 마음이 모여서 희망을 말하는 곳이래요. 저희가 북구 중독관리센터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실내 분위기가 왠지 중독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이 북구 중독관리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4대 중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알코올, 그다음에 약물, 인터넷, 그리고 도박 중독에 관련된 사업을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근데 저희가 흔히 아는 이 중독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걸까요? 네, 저희가 중독 그러면 아주 심각한 폐인,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중독하면 나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중독은 우리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출근하기 어렵다, 게임하느라고 학원을 빼먹는다, 숙제를 못한다, 뭐 도박을 해서 내가 카드빚이 늘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규범을 좀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진입하고 있지 않나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도 살짝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 중독이란 게 아주 심각한 수준부터 이제 그 중독이 적용되는 그 단어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너무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 정말 심각해졌을 때 이제 병원에 강제적으로 가게 된다 할지 해서 중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선입견 또는 부정적 인식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럼 주로 이 중독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네, 이제 사실 중독은 본인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술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본인이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치료 의지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먼저 가족들이 오셔서 가족 교육을 받고 가족들이 아 이게 못된 습관이 아니라 병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가족들이 노력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자발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 봐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역사업을 하다가 아, 이 사람은 정말 중독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의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또 학교에서 의뢰하기도 하고요. 담임쌤들이 보셨을 때 이 아이가 뭔가 부모님의 어려우심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의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찾아가기도 합니다. 가족 방문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아이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처럼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언제나 또 무료로 이렇게 활짝 문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북구 중독관리센터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분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곳 중독관리센터를 어떻게 찾게 되신 거예요? 그게 제가 한참 중독자로서 술 먹고 있을 때 이게 삶의 중독을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그렇게 뭘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을 때 광주 북구 중독센터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센터 오게 되면서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 아침 모임 마중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6가지
철학하고 공동체 철학 그 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많이 도움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터뷰 탭이 나온 데서 이렇게 내 생각을 술 중독자였을 때는 이게 사람 대화 관계에서도 극히 소심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내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에 일단은 굉장히 좋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은 이제 몸도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이전에 선생님의 모습과 이제 같은 처지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좀 희망의 메시지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제가 중독자로 살 때는 그 하루하루가 술을 끊어야겠다는 마음만 생각만 이렇게 있었지 실제로 이렇게 실천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그랬지. 근데 이게 끊으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먼저 강한 의지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헬스클럽도 열심히 가서 운동을 하고 가끔가다 이제 독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면서 주변 가족들에게 그래도 이제는 속상한 일 없이 걱정거리 안 끼쳐주면서 생활을 하는 것에 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만 있다면요 정말 이루지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는데 네. 잘 전달됐을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전대 치대병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을 마인드링크라고 부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는 의미일까요? 마음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로 지친 이들, 그리고 그 가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방문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좀 카페 온 것처럼 되게 아기자기하게 좀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마인드 링크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마인드 링크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데 어떤 곳인가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인드링크고요. 네.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 총칭을 마인드링크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30세까지 정신건강평가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정신건강의 어려움 중에서도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우울증, 또 이제 정신증 이라고 해서 조현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네, 들어봤어요. 아마 최근에 괜찮아 사랑해야의 조인성이 예, 그 극 중에서 조현병을 앓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조현병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서비스를 개입을 해서 하루도 빨리 회복하여서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어떻게 방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먼저 요즘 최근 들어서 기분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나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 예민하게 들린다든지 하는 불편감들이 있으시다면 마인드링크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문의해 주셨을 때 전부 다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는 게 아니고 1차 전화로 어떤 어려움인지 파악을 해보고 정말 마인드링크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면 여기 직접 방문하셔서 의사선생님 평가한 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화로 먼저 문의해 주시거나 그 전화가 좀 불편하다고 하면은 마인드링크 홈페이지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좀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방문하시는 걸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저희 마인드링크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면담을 한 기록을 절대로 이제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 접근성에서 일단 이제 일반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알까봐 이런 좀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전문의 상담을 했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 환자들에게는 또 이제 전문 치료 기관인 이제 병원으로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니, 웬 내 거에 왔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원장님 뵈러 왔는데요. 지금 바로 뵐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광주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동네의원 마음 이음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동네의원에서 정신과가 아닌 동네의원에서 보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환자, 특히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우리가 조기에 발굴해서 정신과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하고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분들의 90% 정도는 우울증 또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하지 않고 신체적인 증상,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뭐 잠도 안 오고 피곤하고 또 뒷골이 땡기고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고 또 이제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신체적인 어떤 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뇌과나 또는 이제 그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가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약을 먹고 이러다가 정신과적인 문제, 우울증이 점차 심해져서 자살에게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더라도 워낙 그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선입감이 많기 때문에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미리 발견해서 그분들을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서로 이제 그 협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우울증이랄지 알코올 중독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치료하고 자살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미리 잘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또 치료하는 그런 그 협조 프로그램입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공간과 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곳을 방문해서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다음 이 시간에도 쭉 계속됩니다.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